번호 찍어주세요. 자, 오늘부터 영어를 가르치실 교생 선생님입니다. 인사하시죠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정동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보고 싶단 말도 매일 해줘요. 잠시도 잊을 수 없게 꿈을 꾸는 것처럼 날 보고 웃어줘. Kiss me and butterfly 맘이 벅차요. 내 것 좀 주세요 주세요. 그대 그 맘 내게 다 말해요. 지금 네 맘 모두 내 거예요. 안녕. 선생님! 선생님! 번호 찍어주세요. 뭐? 번호 찍어달라고요. 어? 너 지난번에 내 사진 찍은 애지? 서신영?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인 거 몰라? 수업 끝나고 찾으러 와. 난 오빠란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인지 몰랐네. Yeah. 그냥 부르는 것뿐인데 자꾸 기분이 좋아지는 게. 난 오빠란 말에 그렇게 환장하는 형도 이해 못했는데. Yeah. 이 모양. 얘들아. 지금 서신영 학생 어딨지? 걔 아까 집에 갔는데요? 집에 갔어? 네. 알았다. 청소 열심히 해. 어? 핸드폰 주세요. 그래. 그 주려고 갔는데 없더라고. 선생님 번호 찍어달라니까요. 번호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. 알았어, 크면 줄게. 저 다 컸어요. 여기 학교 아니고요. 나중에 졸업하면 줄게. 저기요. 누구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사람 잘못 봤네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이게 뭐야? 저기 봐.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저기요. 다 컸어요. 기사님. 다 컸어요. 다
컸어요.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기억났어, 서신영. 선생님. 왜 그래, 무슨 일 있어? 심각해 보이네 표정. 너야 누가 괴롭혔어? 힘든 거 있음 얘기해줘. 아, 맞다. 이거. 아, 이거 별거 아닌데 올려주기가 힘들더라. 이거 주려고 기다리신 거예요? 어? 어, 그 버스 탈 때마다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. 전 선생님 매일 봤는데. 진짜? 선생님 매일 들고 계시던데요? 제자도 못 알아보시. 아니야, 알아봤어. 선생님, 저 다 컸어요. 번호 주세요. 그냥 딱 15초 동안만 이러고 있어봐. 너도 속는 듯 치고 나 한 번만 믿어봐. 있잖아, 이리 와, 안아줄게. 부끄러워하지 마, 바보 같아. 나 지금 안아주려고 팔 벌리고 있잖아. 민망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겨봐봐.